우리 또 참가자들 다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또 심사평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심사위원께서 용산 5일장에서 함께 했던 디노댄 시장스타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불러볼까요? 예. 씨는? 저희 씨! 네. 피부 미용과 건강에 너무 좋은 포도와 곶감과 느타리버섯으로 유명한 고장 그 용산 5일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참가자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노래자랑 심사를 보러 온 건지 아니면 피부가 예쁜 분을 뽑으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유익하고 행복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피부가 안 좋은 청이는 아무래도 용산으로 거처를 옮겨야 되겠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시상을 앞두고 네. 참가자분들이 뒤에 쭉 서 계시니까 제가 다 떨리네요. 아, 근데 우리 참가자들이 뒤에 계시잖아요. 예. 와, 뒤에서 제 뒤통수 쪽으로 예. 무언의 그 공포탄을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두통이 같이 빨리 다운될 것 같아요. 발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기상이죠? 네. 인기상입니다. 각설이 타령 정옥림님. 네,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최후 수상만 남았어요. 보시네. 아유, 누가 됐을까요? 이번이 되셨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우수상 유정찬님, 차상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강제 시작 파이팅 파이팅.